뭐야 뭐야? 라면, 어우, 라면땅, 라면땅하고 달고나. 저 이제 다른 거보다 이거 참 좋아. 이거 우리 어릴 때 많이 해먹던 간식이야. 이거, 이거 누구? 이거 일단 누가 가지고 나오신 겁니까? 제가. 아유. 조건 씨 시대 아니잖아요. 아니요. 저희 시대 때도 많았어요. 이거 많이 먹었어요. 뽑기. 방방 있잖아요. 이렇게. 맞아요. 그거 초등학교 때 정말 많이 탔거든요. 동네에서. 그럼 아주머니가. 달고는 막 이렇게 해줘. 이거 예. 이렇게 막 이제 방방이로요. 그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줘 해가지고 툭툭 털어가지고 해갖고 이제 쭉 눌러서 별 모양. 저희 때도 그 별 모양 그거 하면 꽁 떨어놓는 거. 맞아. 음식. 제가 먹겠습니다. 어떤 거? 뽑기와. 아 그건 잠깐 쳐줘 이게. 아 그건 아니에요. 아니 한 번만 어떻게 이게? 한번 드시고 맛을 좀 표현해 주세요. 남짐부터. 아 좋아요? 어 소리 좋다. 와. 어 좀 바삭. 맛있죠? 근데 이거 진짜 장뜨밥도 좋고 비빔도 좋은데 밤에는 솔직히 이렇게 TV 보면서 맞아요. 그리고 이렇게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먹어야 하잖아요. 어때요 맛이? 어때요? 아 진짜 맛있다. 달달해? 오 진짜 맛있어. 이게 고소하면서 달달하면서 짭조름하면서 짭조름돼요. 살짝. 네 나는 짭조름. 자 그러면 다음 네 번째 후보 보겠습니다. 정말 짭짤한 것들.